조선시대의 근친혼과 양자제도. 조선시대의 학을 떼는 동성불혼 정책. 조선시대가 되자 동성 간의 금혼이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확실한 규범으로 자리잡게 된다.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시대에 근친혼은 금수만도 못한 행동으로 간주됐으니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 혼인을 한다는 것은 이륜을 범하는 폐륜으로까지 치부됐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데 있었다. 규칙을 시행하면서 동성동본은 물론 이성동본, 이성이본 사이의 혼인까지도 금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여기에는 아득히 먼 조상이 갔다는 실증도 할 수 없는 이유도 첨가됐다. 애초에 우리나라 족보는 자신의 가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유명한 위인들을 도용해 시조로 간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씨들 간에도 같은 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런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로왕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김혜김씨 등 김혜허씨, 양천허씨와도 혼인을 할수 없었다. 기자의 후손이란 이유로 기씨, 한씨, 선우씨는 본적에 관계없이 모두 서로 혼인을 할수 없었다. 그렇다고 조선시대에 근친혼을 못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같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진짜 피가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혼인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바로 외가 쪽의 근친혼인데 쉽게 말해 나는 아버지의 외가, 즉 할머니의 친정 쪽 집안과는 혼인할 수 없으며 어머니의 외가, 즉 외할머니의 친정 쪽 집안이랑은 혼인할 수가 있었다. 성이 다르고 본이 다르니 겉보기에는 완전히 남남같지만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먼 친척보다 훨씬 가까운데도 말이다. 결국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가까운 혈육관의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참고로 조선시대의 성씨는 가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부계 중심의 출신 성분을 나타내는 의미였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여인들은 결혼을 해도 성씨가 바뀌지 않았다. 고로 근친혼의 개념도 출신 성분이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씨가 다르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양자와 관련된 문제점들. 근친혼을 하게 되면 자연히 불임이 증가하고 임신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양자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조선시대에는 아들만을 대를 이어갈 진정한 자식으로 봤으니 대가 끊기지 않게 양자를 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가문을 잇기 위해 아들을 중시했지만 그런데 양자를 맞아들이면 필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먼저 양자를 들였는데 뒤늦게 본처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장자는 누가 됐을까? 매우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의리를 중시했다. 장자를 맡겠다고 데려온 양자를 함부로 내칠 수는 없는 일이 아니다. 양자를 들인 후에 아들이 생겼을 경우에도 양자를 장자로 인정하고 태어난 아들은 둘째 아들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양자를 들인 사람은 각도의 관찰사에게 신고를 해야 했고 관찰사는 이를 조정해 보고하여 등록증을 발부받게 했다. 만약 본처의 자식의 아들이 없고 서자만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다른 부분이다. 고려시대에는 한 번 서자는 영원한 서자였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오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첩의 자식이라도 부모가 인정하면 가계를 상속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런 점은 조선시대가 고려시대보다 더 융통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남의 집 양자로 들어갔는데 본가의 대가 끊기면? 이게 조선시대에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었다. 성종 때는 이 문제를 놓고 한바탕 조정 대신들끼리 크게 설전을 벌였던 터였다. 양자 제도를 존중해야 된다는 논리와 함께 혈연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혈연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양자는 다시 대가 끊긴 본가의 아들로 돌아갔다.